건강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다 맞아. 죽어요. 어? 좀 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자는데 자는데 또 막 해야 될 일이 제 과로사 몰라요 과로사. 근데 제가 정말 올해 초에는 아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아, 진짜 그럼요. 들더라고요. 작년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달라요. 그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이게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커리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장하는 시기에 뭔가 막 일이 많이 들어올 때 그거를 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 정리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걸 쳐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다고 생각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시기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정말 과감하게 놓는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 작업실 한번 갈게요. 왕자의 게임 깔아드릴게요. 저 은퇴할 수도 있어요. 왕자의 게임 쫙 전편. 네, 왕자의 게임 좋죠. 네, 왕자의 게임 8까지. 네, 지금 왕자의 게임이 저기 왓챠플레이어에서 하는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왓챠플레이어 제가 지금 다운을 안 받고 있는 이유가 그거 하면은 한 되게 막 한 2주인가 3주 동안 막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그 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완전 쉴 때 마음 먹고 가입해서 그냥 우르르 그냥 딱 보고 못 네. 보겠네. 못 보겠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쉬는 일주일 이상 뭔가 좀 여유 있는 시즌이 생기는데 딱히 여행 갈 의지도 없고 그냥 집에서 놀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왕자의 게임을 시작하려고 아직까지 쟁여놓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지금 시작하면은 저 정말 이 업계에서 바로 은퇴를 할지도 제가 뭐 하나 그런 거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시작을 안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게 그 와중에도 운동을 계속 해요. 운동을 어쨌든 뭐 러닝도 하고 그 근력 운동도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연애는 못 하고 아니 그건 빼고 죄송해요. 뭐 이제 행간에 이상한 자꾸 넣지 마. 일단 내가 살아야지 연애를. 그 맞아. 건강해야 살죠. 네 맞아요. 운동도 계속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계속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진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이제 야계 시대가 이러다 이제 대야계 시대.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이러다가 이제 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없음을 운동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약의 도움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들 거의 무슨 제약회사 영업되어도 될 정도의 그 실력들을 보통 한 40대 중반쯤 되면 보통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먹어야 하는 그 필수적인 네. 약에 대해서는 거의 제약회사 수준으로 네. 레퍼런스를 가지고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농담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 건강을 잘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있을 때 잘 챙겨야 되는 게 건강인 것 같아요. 정말 건강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이게 흔들해보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진짜 네 그럼요 바로 느끼는데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다쳐봐봐 맞아 걷는 거 얼마나 짜증나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안 아픈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진짜 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뭐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숨 푹 자고 네 좀 네. 주무세요 체력 관리 좀 잘 하면서 왕자의 게임 보면서 하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당신 내 건강을 망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추천하는 나쁜 형이랑 같이 네.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 2019 빌더스 에디션 614C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자 이 614C는 이제 딱 봐도 스펙을 미리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 테일러의 시리즈 정리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음흠.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 번쯤 정리를 여러분들도 해놓으시면은 뭐 이걸 여러분들이 해놓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 보이시죠? 그 지금 6 시리즈 보면은 스프루스 메이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프루스 메이플. 그 다음에 이게 614C이니까 14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에 CE 커더웨이의 픽업 다 적용돼 있는 모델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빌더스 에디션이니까 스프루스가 아니고 토레파이드 시트가 스프루스가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스펙 그리고 모델명 이렇게 테일러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9 빌더스 에디션 614 스펙을 다 살펴봤어요. 끝났어. 그렇지 뭐. 네 572만원 가격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105cm 전장 2.16kg 무게 두께는 106mm 그리고 75mm 구프레 뒷둘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 토레파이드 시티가스 플러스 탑 메이플 축구판 4개는 문이 보세요.
와, 저거는 무슨 거의 오로라인데요? 장난 아니네요. 저 양쪽으로 저 갈라진 거 봐. 벵갈 호랑이. 네, 대박이네요. 호랑이, 호랑이. 네, 벵갈 호랑이 메이플. 엄청나게 쫙쫙 찢어져 있습니다, 진짜. 어, 야, 약간 홍어 같이 생긴데, 아. 그죠? 홍어 뼈 쪽에 그, 네, 간재미. 키 갑자기 크거나 살 갑자기. 어, 맞아요, 저렇게. 네, 살 쪘을 때, 살 네. 터졌을 때. 네, 저걸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살 떠진 거. 네, 어, 거긴 진짜 살 찐 거 같다. 약간 살 찐 거 같아요. 진짜 살 찐 거 같다 거기. 응. 네, 급격하게 살 찌면 옆구리 같은데 저렇게 되죠?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뒤로 돌아왔죠? 네. 네. 네, 내가 마호관이고요. 골든 코또 510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딱 테일러 비싼 모델들만 들어가는 그냥 큰 금 헤드머신이죠.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미카르타 세들, 너트 너비 44.5mm, 에보니 지판에 648mm 스케일 길이, 픽업은 ES2, 에보니 브릿지 V 클래스 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저기 암레스트 있죠? 네, 암레스트 부분에 저렇게 까맣게 바인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초고가 이것도 모델들 이것도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914 연상시키는 뒷면에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나 비싸라는 그런 얘는 호사스러운 엄청, 스펙들이 엄청 다크하면서 네. 비싼 티를 확 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6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예전에 했었던 7인치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V브레이싱이 적용된 테일러 614C1-2018 모델을 한 적이 있어요. 614C 같은 건데 이게 504만원 가격이 좀 올랐네요. 이거는 그때 이제 호쾌한 장비 같다고 해서 8.5를 주셨고요. 저는 테일러에서 만든 마틴 기타라고 해서 8.0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614 X브레이싱은 2016년에 했거든요. 음흠. 그거를 명음씨가 수양대군 기타 저는 마틴 같다고 해서 마일러. 결국에는 이게 마틴 같은 성향이 네. 계속해서 느껴졌나봐요. 6에서 이번에는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탑이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다 진리를 깨우치고 난 그런 느낌이 드는 이미 에이징된 네, 이미 에이징된 사운드 다 알고 있는 사운드. 대단하네요. 잘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메이플의 그런 어떤 시원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너무 정리해놓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전체적인 밸런스라는 깊이가 보여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멋있습니다. 이거 사운드 네 이거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뭘 아는 메인 좋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한번 싹 빼보는 걸로. 미들만, 네, 미들만 살짝 뺄게요. 네. 얼부담 부럽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신난다. 아, 메이플 진짜 이렇게까지 되게 정갈하고 정미정돈 잘된 메이플 잘 돼있네. 아, 신기하네요. 되게 사운드가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30분 인 런던. 네, 런던 30분. 그렇죠, 네. 런던 30분.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되게 오랜만에 이 그 고급스러운 기타로 이 테크니컬한 연주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네, 런던 30분. 네, 이따 이게 기타래. 기타래. 짜기 짜 짜기 짜 이거 있죠. 짜기 짜기 짜. 아이 재밌었어요. 네, 메이플 사운드의 또 신세계를 열어준 614의 깊은 사운드 들어봤고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이 빌더스 에디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부 에이징이 된 사운드를 가져오다 맞아요. 보니까 되게 좀 깊이와 내공과 그런 세월이 느껴지는 사운드. 그래서 되게 기타 사운드를 들으면 뭔가 내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리스펙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상담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현자의 느낌, 현자의 느낌이 좀 나는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현타라고 하죠. 현자 타임. 네, 좀 다른 의미에서의 진짜 현자 타임과도 같은 그런 사운드였어요. 이거 봐, 얼마나 뭔가 힐링된 소리가. 아 좋다. 자, 명웅 씨부터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일러 세대를 하면서 빌더스 에디션은 다 좋은 고득점을 받았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고득점 받겠죠. 네. 고득점 받겠죠. 처음에 마호가니, 두 번째 로즈드, 이번에 메이플. 네. 세대 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네네. 진짜 메이플의 신세계를 본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테일러의 벵갈 호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5, 6, 7을 하면서 5에서 마호가니 보고 음흠. 6에서 메이플 보고 음흠. 7에서 로즈우드 보고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바디 성향에서 이게 토레파이드와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깊이감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거를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자 깊이감이 느껴진 사운드였다라는 거에 조금
착안을 해서 빌더스 동방박사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인의 동방박사가 네,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의 사운드예요.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점수 몇 대 몇? 그렇습니다. 99 굉장히 고득점을 받았어요. 572만원이면 오늘 했던 것 중에 지금 테일러 최고가인데 570만원을 99 받았다라는 건 뭐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럼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어쨌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717. 아, 로즈우드. 네, 717 로즈우드는 진짜 엄청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그건 대박이었어요. 신세계. 이미 알고 있는 세계인데도 신세계. 맞아요. 네, 로즈우드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567에 굉장히 좋은 기타들 테일러에서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런 빌더스 에디션에 그 토레파이드 시트가스 플러스 옵션들이 좀 더 확장돼서 다른 데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더 저렴하게 이 옵션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테일러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